어제 92명이 탔던 러시아군의 비행기가 흑해에 떨어진 사고가 났었는데 러시아군이 잔해를 수습하고 있습니다. 이걸 바탕으로 해서 테러까지 모든 가능성을 조사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박원경 기자입니다. 어제 러시아군 합참 간원 등을 태우고 소치에서 시리아로 가다 흑해로 추락한 투돌 F-1호 상공기. 탑승자 수색 작업을 벌이고 있는 러시아 당국은 탑승자 시신 11구를 수습했다고 밝혔습니다. 탑승자 92명은 모두 숨진 것으로 추정되는데 구조팀은 수색 범위를 넓히고 있습니다. 러시아 당국은 교통부장관을 위원장으로 하는 사고조사위원회를 만들어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사고조사위는 기체 결함이나 조종 미숙에 무게를 두고 있지만 테러 가능성도 배제하진 않고 있습니다.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오늘을 국가 애도의 날로 선포했습니다. 메르켈 독일 총리와 항공기가 향하던 시리아의 아사드 대통령 등이 이번 사고에 대해 애도를 표하는 등 세계 각국에서 애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앞서 어제 새해 맞이 축하 공연을 위해 시리아에 주둔한 러시아 공군기지로 향하던 투돌 F-1호 상공기는 이륙한 지 2분 만에 흑해 상공에서 추락했습니다. SBS 박원경입니다.